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큰 힘을 갖고 큰 능력을 가져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결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지한 우리들은 또다시 그것을 향하여 품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인간적 힘을 가질 적에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상황에 맞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람이 평가하는 교회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볼 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신앙이 어떠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다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오롯이 받은 교회인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너는 궁핍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초라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규모가 작은 것인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하고 또한 대단한 힘을 가진 세상적 파워를 가진 교회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이 이것에 있으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충실히 지켰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는 큰 능력을 구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건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성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은연 중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또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서 복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식과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가져야겠다.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몸집이 커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들을 드린 것 같은데 은연 중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힘없는 요셉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전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 무장한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최적화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12.7
연합기도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만큼은 일단은 숫자가 되어야만 정치 지도자들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서구 사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서구 교회와 지식층들과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 침묵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질주를 하게 되었고 무섭고 참혹한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힘을 보태서 큰 홍수를 이루어서 이 나라를 거룩한 물결로 다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이 공고하고 또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들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난 알다시피 7월 18일 의료보험 동성 커플이 두 사람이 의료보험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우린 실질적 부부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내야 하겠다. 이게 꼭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 결혼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승소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로 그런 이제 작업을 했는데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기 전 딱 2년 전에 상속세를 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이제 부부가 되면 양쪽이 상속을 받을 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부부 관계는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근데 각자 다른 사람이 상속을 남남이 만나서 살면서 상속을 각자 받으면 상속세를 고스란히 더 많이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청구했는데 미국이 이들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성부부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2년 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 대부분의 결정이 있었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버텼는데 이게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론에 밀려가지고 제가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역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주에 동성 커플 11쌍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동성 커플은 부부로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니 우리도 정식 부부로 인정해도 하려고 이제 고소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 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금방 끝날 일이 아니겠죠. 누가 이기든 지든지 간에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1심, 2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줄잡아야 2년여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흘러가면 여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동성 커플 11쌍 그랬더니 쭉 어떻게 나왔냐.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험난한 길을 가는 산순교자처럼 거기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금 여론과 지금 거대한 세력들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는 방향으로 엄청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외관에다가 화면으로 광고를 이제 제작해서 자기 사업장에 광고를 쭉 하는 중에 있는데 최근에 동성결혼 문제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이것이 통과된 서구사회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걸 편집을 하고 12.7 연합 기도회를 또 광고하느라고 홍보 영상을 거기다 계속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본인 사업장에 광고를 할 때는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는데 이것을 방영하자마자 2, 3일 있다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구호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문제 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트집을 잡았느냐 하면 너무 밝다 이거예요. 밝아. 밝아서 자기들이 방해가 되니까 이거 틀지 말아라.
이렇게 트집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조정해라. 그 다음에 늦게까지 틀지 말아라. 그래서 밤 8시 안에 꺼라. 8시가 지나면 꺼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민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그걸 봤다든지 아니면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걸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그걸 조정을 한다든지 그 방영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통과된 이후에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 돼요. 왜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정명령 하겠죠? 그런데도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계속 방영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안 됐죠? 그러면 구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지금 서구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깨워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복음의 국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눠주기 위하여,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거대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큰 힘을 꼭 가져야만 승리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누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부 때 중국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제 하는 중에 식사하면서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다 띄고 지금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자교회, 이른바 국가에서 관리하기 쉽고 이렇게 간섭하기 쉬운,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나라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삼자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삼자교회를 가면은 중국 국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교회 외에는 전부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대대적으로 지금 해요. 중국이.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큰 어려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선교사님과 저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달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진핑과 중국의 당국이 사단의 손에 지금 잡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전도를 해내고 있어요. 결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도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 가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워갔어요. 근데 여기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네 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네 개의 교회가 전부 애초에 있던 만큼의 규모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네 배로 부흥한 것이죠. 만약에 그 교회를 마귀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뒀으면은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로 멈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개가 돼 다섯 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큰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작지만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숫자가 작은지 재정이 약한지 모인 성도들이 연약한지 알 길은 없지만 작은 능력, 그러니까 작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전도하는데도 힘에 부쳤을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 마귀와 어떤 거대한 세력들과 싸우는데도 힘이 부쳤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바벨탑을 쌓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잘 분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던 큰 능력을 가졌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올곧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크기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고 있는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은혜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도 능히 지켜낼 수 있다. 더 뭔가를 더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고난의 무게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없다. 우리가 아는 것만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히려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교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중세교회였는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일 타락했어요. 제일 썩었고요. 제일 교회답지 못한 천년을 보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메가처치, 영향력과 힘을 가진 전화 한 통으로 어떤 교회 안에 불편한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겠느냐?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고 갈급함이 빠지고 눈물이 빠지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그건 아무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커다란 시험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싸우며 교권주의, 계급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골방에가 기도하며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우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대 교회처럼 산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갈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카는 목사님이 25년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2010년에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기독교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2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성도가 있으면 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 1초도 머물지 않고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약 30여 명이 모였을 때였대요. 그때 제일 뒤에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리면서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가 발견됐어요. 근데 축도를 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또 축도를 하면 사라져버리고. 근데 성도가 자꾸 하니까 눈에 딱 띄지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위원들한테 미리 말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축도할 때 나가게 되면 뒤를 밟아보시오. 그러니 그분의 뒤를 쫓았어요. 그랬더니 큰 저택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알아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주중에 노크를 하고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신방을 갔더니 그 집 가정부였어요. 그분은 단벌 한복을 입고 그때도 한복을 입지 않을 때예요. 특별한 날 빼놓고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단벌 한복을 깨끗이 차려입고 매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인이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는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소방맞아가지고 험한 세월을 지내면서 결국은 살아서 못하냐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긴 생명이라 죽지를 않고 몸에 병만 얻어버린 채 흘러 흘러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가정부 생활을 하고 있는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주일날도 이제 밥상을 차려줘야 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대여섯 시간을 그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위로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가정부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말씀을 계속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찾아온 곳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남이 막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막 부한 사람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강남 쪽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도 이제 막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있는 그 순수한 그런 분들은 힘이 없어 해가지고 피해의식에 자기들이 방해가 된다. 우리는 저분들과 비교해서 너무 빈약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옥목사님이 그분들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고 눈물로 붙잡아 했지만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의 교회가 너무 좋지만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만 변방으로 밀려가면서 다른 데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목사님이 겪었어요. 그러는데 가정부 생활을 하는 이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우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누가 우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누가 우리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소리거든요. 혼자 그런 소리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세상으로 가는 수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차라리 교만해지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만 자기는 안 나가잖아. 근데 둘 다 안 되는 일이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자기 믿음 잃어버린 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만보다 피해의식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계계를 속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뭐 위축되고 그랬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분은 오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교회에서 꿋꿋하게 봉사를 하는데 왜 무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왜 차별을 안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했는데 가끔 이제 헌금 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한복을 입고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천사가 다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분 앞에 서면 꼼짝을 못했대요. 강남의 그 쟁쟁한 부자들, 많이 배운 해외 유학파들 뭐 이런 기부인들이 그 가정부 집사님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지야. 그 영권에 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성도를 옥 목사님이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제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살 시도로 이제 약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돌아오다가 몹시 이제 막 기진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목사님 사택에 자기 집까지 가지는 못하고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워 있으라고 그랬는데 숨이 넘어가요. 거기서 죽어가는데 옥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고 마지막 그가 남긴 전 재산 얼마나 되겠어 가정부 생활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린다고 목사님께 갖고 다니더래요. 자기도 운명을 직감을 했는지 그걸 내놓고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상주가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상주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그 옛날이라 목사님 사택이 장례를 치르는 상가집이 됐어요. 온 성도들이 이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가 있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천국을 가고
목사님이 상주가 돼서 사택에서 상갓집을 치르는 집사가 어디가 있겠냐. 이런 복된 죽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 집사님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장례를 온 교인이 와서 장례를 마쳐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지만 작지 않다.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체 없이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수정 집사 이분을 기억하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도 이분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생애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갔다는 이 갔을 이 집사님 이 땅에 어떤 혈육도 재산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왜 똑같이 밥 먹고 호흡하고 교회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무시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무시를 받아야 되냐고. 그 여자 집사님을 누가 무시했겠어, 그 교회에. 저는 그분을 월급을 주는 그 부잣집 부부도 이분을 절대 무시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거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작다고 무시하냐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작다고 왜 말씀을 못 지키냐고. 왜 힘이 없다고 말씀을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짓밟히고 하는 이유는 작기 때문에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짓밟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성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빈말은 남발하기 십상입니다. 직장생활은 가서 충실히 하지 않습니다. 공짜는 좋아해서 밥 먹는 데는 나타나고 일하는 데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나갈 적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 있게 작은 능력이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대한 힘 있는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제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에 행하신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권위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풀어놔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유혹 그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올곧게 작은 능력으로 지켜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겠다.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 이제 이게 7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천성의 문입니다. 천국 가는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근데 주님이 쥐고 계신 열쇠가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다윗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과 약속을 따라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약속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이 어긋나버리고 인류 역사상 맞아떨어진 것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했거든요. 정확하게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의 혈통을 통하여, 이들이 다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통로를 타고, 이 루트를 타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절대 끊어낼 수 없었어요. 마귀가 에스더서에 보면 그걸 끊어내려고 애를 썼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림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장난스럽게 이런 코드를 숨겨놨는데 이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야. 아브라함의 14대 손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14대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끊어져. 끊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암흑기, 나라 없이 헤매고 다녔지만은 때가 됨에 14대 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14대, 그리고 다윗에게서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14대, 정확하게 14대 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28대 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역사적 팩트거든요. 이건 사람이 못 막아요. 또 사람이 인위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코드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런 코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이 짜맞출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인간의 방해와 어떤 환경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해내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인류 역사상에 말씀하고 계시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면류관을 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주셨기 때문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전부 열린 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세상에는 화려하지 않고 힘없고 연약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그들의 머리에는 왕관, 면류관을 다 각기 쓰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교회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교회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역설적으로 이런 교회가 된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교하시는 성교사님이 내가 물었어요. 후원교회도인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데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다 막아버리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스톱하고 기다린대요. 그래서 못할 일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강함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는 부한데 처하기도 하고 천한데 처하기도 하고 높은데 처하기도 하고 낮은데도 처해봤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조건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 진정한 부요함,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요 또한 능력 없는 교회처럼 보였으나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 황송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될 것입니다. 큰 것을 구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드높고 싶은 올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망한다. 그것만 꼭 기억하고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끊임없이 숨겨진 자리로, 끊임없이 작은 능력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살기 위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길을 자초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고 천국문 열린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과 역사는 기억하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과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도 우리를 그런 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